박소홍이 23세 연하 아내 김다혜와 함께 10달 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만났지만 그 순간은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죠. 운명의 날, KBS ETV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말미에 등장한 박소홍의 표정은 한마디로 말해 안절부절. 그 자체였는데 혹시라도 녹화 중에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아기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병원 연락을 받은 박소홍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섰는데요. 10달의 기다림 끝에 박소홍은 김다혜 부부에게 마침내 전보기가 얼굴을 내밀었고 퍼져나온 전보기의 울음소리가 뭉클함을 더했는데 다음 주 방송에서 전보기의 출생 순간이 공개될 것을 예고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박소홍은 부모 형제와 법적인 싸움을 하느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귀한 딸을 품에 얻게 되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형수의 충격적인 반응이 전해졌는데요. 그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죠.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등 돌린 가운데 축하를 받는 것은 오직 아내 김다혜와 몇몇 동료들 그리고 팬들 뿐이었고 그가 항상 말하던 가족은 슈퍼맨이 돼서 지켜야 할 내 삶의 이유라는 말은 이제 더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서 10월 5일 박소홍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곧 임신 40주차인데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영상 속 박소홍과 김다혜 부부는 출산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김다혜는 카메라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자연분만 할지 제왕절개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해요.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40주 넘기기는 싫고 그렇다고 제왕절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김다혜는 손으로 배를 살며시 감싸며 복잡한 마음을 드러냈죠. 김다혜는 아기가 아직 안 데려왔는데 억지로 유도분만을 해도 잘 안 된다더라. 그럼 고생만 하고 결국 제왕절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라며 심경을 토로했고 박소홍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고민에 공감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와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그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는데 전문의는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지금은 유도분만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분만을 하려면 더 기다려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김다혜는 39주에는 나오길 바랐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결국 꽉 채울 것 같대요 라고 말했고 기다림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죠. 그날 병원을 다녀온 후 김다혜는 아기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걸었습니다. 아기가 내려오려면 걸어야 돼. 많이 걸어야 돼. 박소홍은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아내를 돕기 위해 계단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정복하듯이 올라가자며 김다혜를 이끌었죠. 이제 39주야. 있는 계단 닫히는 대로 올라가야 해. 우리 전보기를 빨리 만나려면. 그들의 모습은 그 순간만큼은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기다림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김다혜는 만삭의 불편함을 참아내며 박소홍과 함께 걸으면서 배가 눌리니까 금방 배고파지고 그런데 또 많이 먹지도 못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녀는 밤이 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린다고 고백했죠. 다혜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보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가득했는데요. 박소홍은 아내의 고생을 지켜보며 우리 전보기가 태어나면 이 영상 꼭 보여줄 거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었다고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는 그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박소홍의 유튜브 채널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이번 영상의 제목은 한 줄로 그들의 모든 고민과 선택을 담고 있었죠. 임신 41주,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결국 그 제목은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에 암시하듯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겪었을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박소홍과 김다혜는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전보기가 나올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병원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의사는 진지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연분만 준비가 안 됐어요. 자궁 경부 상태가 출산 예정일이 지났으니 유도분만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반응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김다혜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는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며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박소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홍 역시 혼란스러웠지만 의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초산이라서 그런 거죠? 우리 아내가 건강해서 그런 거겠죠. 나는 그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보통은 42주 전까지 남아야 해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더 기다릴수록 아기는 커질 테고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박소홍은 어쩐지 억울한 표정으로 걷고 짐볼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아기가 안 내려오네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는데 그건 자궁이 너무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자궁이 약하면 조산하거나 빨리 진통이 와요. 지금처럼 자궁이 튼튼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이 오랜 시간 바라왔던 자연분만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다혜는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수술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에요. 수술 설명 듣는데 너무 떨려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죠. 하지만 박소홍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요즘 수술로 출산하는 분들 정말 많대. 현대의학을 믿어보자. 우리 전보기도 당신도 안전하게 잘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믿음을 주려고 애썼는데요. 김다혜는 여전히 아쉬운 듯 고개를 저으며 경부 길이가 이렇게 안 내려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38주에 수술할 걸 그랬나 봐요. 괜히 2주 동안 더 고생만 하고 만삭도 힘든데 2주나 더 기다린 게 좀 억울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지난 시간의 헛수고로 끝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단을 내렸는데 어쨌든 수술 날짜를 잡았으니 이제 떨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요즘 반 이상이 다 수술로 낫는다니까 믿어봐야죠. 김다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예정일 하루 전 김다혜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녀는 허리를 살짝 쥐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삭도 아니야, 이제 지났어. 그냥 휴일에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수다 떨며 병원 행사 가는 기분이랄까? 그녀의 말에는 여유가 섞였지만 그 안에는 수술을 앞둔 긴장감도 있었는데요. 그날은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에서 박소홍이 사회를 보는 날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내일이 예정일인데 왜 따라와? 조금 쉬어도 되잖아. 박소홍은 아내의 배를 힐끗 바라보며 아내가 편히 쉴 수 있길 바랐지만 김다혜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니저 없이 혼자 일하는 당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옆에서 서포트하려고 온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에는 남편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박소홍은 그 말에 살짝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포트 안 해도 돼. 전보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너라도 쉬어야지. 그러나 김다혜는 오히려 웃으며 전보기가 신기한 게 엄마 아빠 바쁜 일정 딱 끝나는 그 주에 만나자고 하네요. 오늘 행사도 잡혀 있어서 오늘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전보기가 엄마 아빠 일 다 끝내고 만나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소홍도 빙그레 웃었는데 전보기는 벌써 부모님의 일정을 잘 챙기는 아이인 듯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박소홍은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떨리고 중요한 날입니다. 제 아이가 며칠 있으면 태어나거든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껏 들뜬 표정을 지었죠. 그 순간 관객들의 환호가 터졌고 이어 그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박수홍은 무대 위에서 김다혜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바로 이 맘 다혜라는 곡으로 세레나데를 부르기로 한 것인데 그의 눈에는 다정한 빛이 가득했고 노래를 부르며 그는 천천히 김다혜 앞에 무릎을 꿇자 관객들은 이 특별한 순간에 감동하며 환호했는데요. 행사가 끝난 후 김다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카메라를 보며 짧게 인사를 전했는데 5시간 동안 행사하고 이제 집에 가네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제왕절개 잘하고 올게요. 이제 출산하러 갑니다. 라며 힘들었지만 그만큼 설레는 마음을 담아 웃음을 지었죠. 박수홍은 아내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고마워. 전보가 우리도 고생했다라며 그가 배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자 김다혜도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전복이 10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곧 만나자.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고통과 걱정을 덮을 만큼의 따스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임신 기간 동안 법적 분쟁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는데요.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의 분쟁은 마치 영화 속 법정 드라마처럼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9월 25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법정은 다시 한번 그들의 갈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1심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는 무죄를 선고하지 이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형수 이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그녀는 눈물 머금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피해를 입었어요. 형수는 모든 공소 사실이 잘못됐다며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박수홍을 향한 그들의 주장은 강경했고 그들 또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이 사건은 그들의 갈등의 빙산에 일각에 불과했죠. 그동안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이 믿고 맡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가 산산이 부서진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전해진 경사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박수홍 부부인데요. 앞으로도 일이 술술 풀리기 바라겠습니다.